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 경기가 타격을 받으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말 그대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든든한 지원에 나섰는데요. 이 경남에 주소를 둔 청년과 대학생이라면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실직을 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경남 청년들을 위한 희망 지원금이 지급되는 창원의 한 구청. 청년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아침부터 끊임없이 어제 이렇게 문자 발송을 보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래 오늘 받으러 오고 계시거든요. 우리 대상이 180명인데 오늘 하루 한 100분 정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자신이 일하던 사업장의 매출이 줄면서 아르바이트를 잃게 된 대학생에게 지원금은 말 그대로 장학금 같습니다. 알바 잘리고 나서 알바가 잘 안 구해져가지고 조금 생활이 어려웠는데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조금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냥 시간적으로 많이 뺏기니까. 근데 이렇게 한두 달이라도 알바 안 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보다 무서운 해고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힘든 코로나 경제 상황. 경남 청년 희망 지원금은 그 타격이 고스란히 청년과 대학생의 실업으로 연결되자 시작됐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속적인 사회 진입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시적으로 청년 희망 지원금 지원 사업을 선발된 1차 대상자 1,558명에게는 18일부터 두 달간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1차 지원금 50만 원은 반드시 6월 21일까지 사용해야 나머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신청도 시작된 만큼 미처 신청을 못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경남에 주소만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의 아르바이트 실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은 대폭 완화됐고 악용을 막기 위해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1차 때와는 달리 그 실직 요건들을 좀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조기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서 신속하게 신청을 하시기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경남도는 앞으로도 청년 정책들,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 발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한 경남의 응원 신청은 청년 희망 지원금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도 큰 상황이죠. 특히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당장 2학기 학비부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이 학비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무상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2, 3학년. 내년부터 적용받는 1학년은 올해까지 학비를 내야 합니다. 이미 1인당 59만여 원에 이르는 1학기 학비를 낸 상황. 문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진 상태에서 내야 하는 2학기 교육비입니다. 이렇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남 고1 학생들의 2학기 학비 지원을 경남도 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사실 수업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2학기 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데 그 부분들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해도 무방하고 추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수납하는 부분들을 지원 미루면 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할 거로 이렇게 예를 드릴 것 같아요. 대상은 기존에 지원받는 학생을 제외한 고1학년 2만여 명. 예상 비용은 134억 원입니다. 코로나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 조정으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학기 동안에 지출 안 한 부분이 있으면 행사를 통해서 절약하는 그런 부분하고 미집행됐던 그런 금액하고 학교 시설 개선비 5천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100억 정도 이상이 되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여타 미집행돼서 사유가 발생 그런 비용에서 134억 원에 대한 비용 측에는 전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시행된다면 내년이 아닌 올해 2학기부터 사실상 완전한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미 전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와 충남, 전남, 대구와 경북이 1학기 학비 감면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 시행을 결정할 키는 도교육청으로 넘겨졌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 20일 고3 학생들의 첫 등교 수업 시작에 이어 21일에는 사실상 학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첫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 시험도 시험이지만 학교 현장에선 촉박한 입시 일정으로 학사 일정 관리도 쉽지 않은 데다 감염 예방 업무까지 큰 부담을 안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등교 수업 첫날 인천에선 고3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우려가 컸지만 부산에선 특별한 감염 이슈 없이 대다수의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등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삼삼오오 모여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화장실 등에선 사실상 교사들의 지도가 어려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은 등교 시간, 쉬는 시간 등 시간대별로 전담 교사를 두고 수시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며 수업 외에도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학생들 거리두기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어리고 하다 보니까는 반가운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싶어하는 걸 선생님들이 일단 자제를 시키고 철저히 준수사항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만큼 각 단위 학교에선 교사들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 부산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코로나19 예방과 대응 활동을 돕기 위한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데 유치원은 원별 1명, 초중고 특수학교는 학교별 5명 이내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과후 강사는 학교하고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과후 강사는 뭐 다른 절차 없이 그냥 그대로 인력으로 희망하는 방과후 강사에 한해서 채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별도의 공고 절차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약서만으로 교육당국은 또 각 단위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집단 감염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귀가 하는 동안에 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모여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또 소모임들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등교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학력평가를 치르는 등 각 학교마다 빡빡한 학사 일정을 관리하는 것도 앞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5차례의 등교 연기 사태를 마주한 고3들은 앞으로 6월에 2차례 등 석 달 동안 학교에 따라 5번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모두를 잡아야 하는 학교 현장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영위기로 인력 감원에 들어간 두산 중공업과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STX 조선해양 등 창원에 뿌리를 둔 향토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기업들의 위기가 지역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바로 연결되는 만큼 지자체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100여 명의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으로 모였습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21일부터 휴업 통보를 받은 두산중공업 직원들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과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의 명예퇴직에 이어 360여 명 직원에게 연말까지 휴업 통보를 내렸습니다. 노동조합은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방적으로 회사에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특정 대상을 선정해서 이런 명령을 내려서 뒤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집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경영 정상화로 갈 길이 먼 STX 조선해양도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8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노동자들이 2년 만에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와 수주 가뭄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음 달 복귀 인력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기업의 위기에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고용 불안도 커지면서 지자체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두산중공업과 STX 조선해양의 고용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부 부처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두산중공업과 STX 조선의 위기 상황과 지역의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산단이 위치한 창원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창원에 뿌리를 둔 향토기업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지역 고용 불안과 경기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추가적인 해결 방안 마련도 절실합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2003년 추진된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이 벌써 세 차례의 공모 사업에서 마땅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무산됐지요. 창원시가 다시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전주영 기자입니다. 마산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산 해양신도시. 지난 1998년 해양수산부는 노후화된 마산항을 가포로 이전하고 항로 준설에서 발생한 준설토로 해양신도시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당초 큰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해양신도시는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마산 해양신도시의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의 개발 계획이 시정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을 통한 장밋빛 마산을 꿈꾸는 지역민들의 기대는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 주민은 장밋빛 기대를 2015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땅에 무언가 들었으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심의 낙후된 도심의 뭔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5년의 세월 동안 아무것도 답보 상태로 있으니까요. 마산 해양신도시 부지 조성에 들어갔던 사업비 약 3,4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땅을 팔아야 하는 창원시. 하지만 난개발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영개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창원시는 결국 토지 이용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제를 미래로 최고로 창원 SNS로 정하고 소통하는 스마트 공간, 감동을 주는 자연의 공간,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개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까지 직접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창원시는 늦어도 다음 달에는 구체적인 개발 방향에 대한 구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방향성이 좋다. 뭐 그런 얘기 있어서 또 저희들이 또 그 이제 민간 공모를 하면은 또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의견들을 다 반영을 좀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여곡절을 겪은 마산 해양 신도시. 수십 년간 이어온 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모두가 만족할 방안으로 완성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네, 양산 물금 신도시는 양산에서 가장 인구 증가가 뚜렷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내 증산 지역의 상권 침체 심각한 수준인데요. 과반수의 상가 점포들이 몇 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구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산 물금 신도시 증산역 인근입니다.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건물 곳곳에 나붙어 있습니다.
인근 대형 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 문을 연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점포 상당수가 비어 있습니다. 60% 이상이 지금 공실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가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들 때문에 조금 분양이 어느 정도 조금 되었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가에서 떠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높은 분양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던 실거래가가 그나마 안정되긴 했지만 인근 부산 지역 신도시 사정과 비교했을 때 평균 실거래가가 2천만 원 이상 높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신도시의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신도시 조성 당시 LH가 애초 업무지구였던 곳을 상업지구로 변경하면서 상가가 과잉 공급됐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지금 현재 부산도 유부지 쪽에 남아있는 저 20만 평을 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청산들이 있습니다. 여기 약 한 요것도 한 20만 평 정도 됩니다. 요걸 지금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나마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조건은 돼요. 이종 주거지 목적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양산시에서도 마케팅 지원과 재산세 인하 등의 상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산 지역 상가의 공실률이 물금 신도시의 공실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신도시의 주요 상권 형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물금 신도시가 장기간 배드타운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구지은입니다. 밀양의 아리랑 아트센터 주변이 교육의 장으로 바뀝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계인을 주제로 한 우주 천문대가 만들어졌고 기상과학관까지 들어서면서 과학 교육과 체험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외계인과 외계 행성은 어떤 모습일까? 미지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특별한 체험이 시작됩니다. 가상의 우주선을 타고 외계 행성에 방문하고 VR을 활용해 외계인과의 전투에도 참여합니다. 은하계를 넘어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배웁니다. 어두운 밤, 반짝이는 별 관측과 함께 외계 체험회장으로 꾸며진 우주 천문대입니다. 뭐 처음에는 좀 무섭다고 뭐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이 인류의 같이 공존하는 생명체라고 생각이 되면 어린이들이 또 많이 와줘서 또 이런 좋은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은편에는 날씨를 관측하고 예측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상과학관이 있습니다. 일일 기상캐스터가 돼보고 실제와 같이 재현된 국가기상센터도 둘러봅니다. 날씨에 대한 궁금증을 한데 모은 겁니다.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애들 데리고 보기에 좋을 것 같고 기상에 대해서 잘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상교육에서 우주 체험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이곳 밀양에 마련됐습니다.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관람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밀양시는 이 공간이 영남권 과학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인근 박물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와도 연계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름에 맞추어서 교육, 과학, 체험 관광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 아리랑 우주천문대 그리고 국립 기상과학관은 밀양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되고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재추진 중인 경남 진로교육원이 밀양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밀양이 역사와 과학, 진로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 이달 초 구성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가 서부경남 5개 시군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설명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도민참여단이 구성됐는데요.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경남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남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역 내 유일한 응급 의료기관이었던 새하동병원의 휴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했던 하동군.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환경으로 인근 지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동이 남해가
바다와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취약지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긴급 재난이나 뭐 구호를 요청할 때 그런 마음이 했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경로만 맞고 못한 그 시설, 그 낙후된 시설, 은 같은 데서 치료를 받고. 20일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 공론화협의회가 하동과 남해에서 개최한 설명회.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왜 필요한지를 알리고 지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리에 참여한 지역민들은 하나같이 지역의료 환경의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진주나 저 강량이나 뭐 구례나 사천이나 이렇게 다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지금. 협의회는 첫날 하동과 남해를 시작으로 사천, 진주, 산청 순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달 말까지 각 시군별로 20명씩 총 100명의 도민 참여단을 모집하는데, 이들은 6월 13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모두 네 차례의 공론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7일 의료계와 지자체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공론화 협의회는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7월 중 공고안을 작성해 김경수 도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공론화 협의회는 단순히 공론 투표의 형태가 아니고 실제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랐던 서부경남 지역. 각 시군 지역민들이 내놓을 다양한 의견들이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허성모 창원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특례시 무산은 20대 국회의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라며 통합당은 법안 반대, 민주당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개원과 동시에 특례시 쟁취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입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수출입 실적 보유 기업 중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업종에 제한 없이 업체당 15억 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하고 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제한을 없앴습니다. 희망하는 기업체는 28일까지 보증기관에서 신규 보증서와 자금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창원시 비상경제대책의 경제 파급 효과가 6,0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비와 재난지원금 등 17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으로 각종 시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소비자 구매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했습니다. 창원시청 연구원은 창원시의 17개 지원 사업에 4,041억 원이 투입돼 4,35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1,73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총 6,09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과 밀양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교육 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최근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지 말자는 주제로 만든 환경 캠페인송, 버리지 마송을 학교 내 행사 등의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언론 이슈 토크.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도 최근 도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 짚어볼 텐데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안소동 시사평론가, 조재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본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이슈에 대해 짧은 토크 이어가는 순서입니다.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성모 창원시장이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창원시 특례시 지정권이 20대 국회에서는 좌초될 거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 희망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양측 입장 그리고 안평론가 의견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양측의 의견은 뭐 저는 다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허성모 시장의 뭐 어떤 그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원래 이게 대통령이 또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죠. 근데 하나 저 변수가 생긴 게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이제 그 여야간에 합의가 돼서 소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그 당선 축하 인사를 겸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뜻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이 특례시 법안을 좀 통과시켜주기를 요청하는 강력한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이 여야 간의 원내대표들도 이게 합의가 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가동이 된다면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그 다음에 전체 회의, 그 다음에 법사위원회 본회의 표결, 이 네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게 계류가 1년 넘게 계류가 됐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소위원회에서 만약에 이제 이견이 없다면은 올라가는 과정을 이제 밟게 되는데 저는 뭐 이것은 물론 뭐 지금 현재 여당이 다수당이고 해서 또 일부 야당의 4개 시도 의원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도 이 법안이 각각 개별적인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만 도시라든지 70만 도시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100만 자기 도시들만 특례만 가져갈 수 있나 이렇게 좀 반발할 소지가 있고 또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군 지역이 그 소멸 지역이고 취약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특례가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군 지역 특례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당에서 같은 의견을 하더라도 이것은 지역구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그 어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통상적으로 이런 첨예한 법안들은 국회 마지막에 처리를 안 하고 어차피 곧 5월 30일로 국회가 재개원하지 않습니까? 네. 개원하면은 새로운 국회의원들한테 넘기는 게 이게 관례인데 이런 관례가 좀 깨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저는 뭐 이게 단정하기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 교수께서는 20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19일 행안위에 통과가 된다면 20일 날 바로 본회의 상정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가부 결정이 나는데 저는 이제 그 상임위에서 통과만 된다면 아마 그 특례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안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그 한 1, 2주 전에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창원시가 이제 특례시로 가는 데서 조금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의견이 지배적인데 갑자기 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특례시 통과를 위해 국회에 다시 한번 지금 그 부탁을 한 그런 상황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19일 날 행안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다루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뭔가 조금 그 희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면도 있고요. 만일에 20대 국회에서 이제 특례시권이 이제 그 자동 폐기가 된다면 다시 21대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통령께서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여기에 또 우리 그 특례시와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방자치하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특례시 연관이 깊고 또 특히 이제 21대 총선에서 이제 집권 여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법안이 다시 한번 발의되면 특례시 이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이제 창원 시민이라는 사람으로서 특례시가 되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여기서 분명히 이제 반발을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안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도 법안 발의 자체가 20일 때 된다면 저는 뭐 통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19일 날 그 행안이 통과된다면 조심스럽게 그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적으로 보신다는 네.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창원특례시 지정 관련해서 두 분과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된 후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부 경남권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공론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경남도가 지난 7일 운영위 구성을 마쳤고 1차 회의를 마무리했는데요. 일각에선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닥친 지금의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가 아니면 먼저 빠른 공공의료 확충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선 여러 각도에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공론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론화 필요성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의 내용 그리고 위원 구성 등등 뭐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 일단 명칭이 굉장히 깁니다. 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 및 정책 근거안 제시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 네. 이것을 줄여서 서부경남 공론화 협의회 이렇게 부르는데 지난 7일에 이제 토청에서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원 구성을 마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운영위원보다도 무엇보다도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결정을 하는 그 도민 참여 날이죠. 네. 이게 이제 다섯 개 시군에 20명에서 100명을 선발을 하는데 도민 참여단 모집을 위해서 홍보를 이제 20일, 21일 양일간 시군별로 하는데 여기는 뭐 누구나 시민 참여가 가능한데 구체적인 근거와는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공공병원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네. 그다음에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지정을 할지 아니면 새로 지을 건지 그다음에 병원의 규모 병원을 그러면 어느 지역에 위치를 두어야 할 것인지 뭐 이런 한 4대 가지 정도가 굉장히 지역별로 갈등이 있겠고 또 지역별로도 그렇고 또 각 계층별로 예를 들면 의사협회라든지 병원협회 지역 주민들, 행정기관들 뭐 이런 분들이 각각이 지금 다른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이 꾸리는 데 있어서 도민 참여단을 꾸리는 데 상당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사는가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의견이 좌우가 될 것 같거든요. 참여단 구성을 할 때 반드시 고려돼야 할 상황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좀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서부 경남 지역에 그 경남 공공 의료원이 들어서는 데 대해서는 그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제일 중요한 점이 이제 공공 의료원이 어디에 이제 들어서느냐. 그 부지 선정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서부 경남 지역에 그 서부 경남 지역을 보면 이제 진주를 비롯해 가지고 뭐 산청, 함양, 하동, 뭐 사천도 있고요. 여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각계 각층 인사들이 다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치 선정,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각기 좀 다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진주를 거점으로 해서 공공병원 설립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또 진주 의료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닥터 헬기를 이용하면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응급 환자들을 그 처치하는 데 굉장히 뭐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 뭐 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군단위 지역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단위 지역에서는 진주에는 이제 큰 병원이 많지 않느냐. 경상대학교 병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병원도 있고 또 그 민간이 운영하는 큰 종합병원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굳이 진주에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군단위에 공공병원이 들어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뭐 심혈관 환자라든지 뇌혈관 환자 또 교통사고 환자는 총각을 다투는데 진주까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다. 그래서 군단위에 병원을 짓는 게 맞다. 아니면 최소 접경 지역에 그 짓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군단위에서 어떤 이야기하냐면 산부인과를 비롯해 가지고 야간 진료할 곳이 거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진주 외 다른 지역에 공공병원을 들어서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딱 헬기가 운영이 되더라도 또 야간 비행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 이제 충분히 이제 부과를 시키면서 다들 이제 자기 지역에 그 공공의료원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공공병원 건립은 인구 유입과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비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 산청을 한 축으로 하고 또 사천 하동 남해를 한 축으로 하는 이 두 축이 굉장히 좀 치열한 그런 그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또 이 지역은 우리가 보면 국회의원 또 선거구도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축으로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그 위치 선정, 부지 선정에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점을 볼 때 이제 여기에 이제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당 구성으로 오는 게 맞고 그러나 또 이제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서부 경남 외에도 또 다른 지역의 그 인사가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또 이제 한번 그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걸 두루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일부 단체에서는 이 서부 경남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 구축 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굳이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공론화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되는 그런 이제 토대 계기를 마련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공론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숙의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론화 자체가 일방향 그다음에 수직형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쌍방향 수평형 커뮤니케이션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양 진영 간의 접점을 찾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네. 그런데 이 공론화위원회가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일단 이제 양진영 간의 갑론을박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책 결정이 나오기까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행재정적 그 좀 소비 낭비가 더 가중화될 수도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공론화를 거친 결정은 나름의 그 정치적 지배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사후에 부작용이 좀 덜 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특히 이제 서부 공공의료원 앞으로 그 어떤 정치적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그래서 솔직히 이제 뭐 다시 이제 뭐 협의냐 뭐 이런 논의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공공의료원 구축은 거의 확정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친 게 맞다 보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서부 지역 공공의료원은 부지 선정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문제점을 그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게 앞으로 우리 사회의 그 더욱더 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소 에너지가 소모되더라도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조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 공론화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 공정성, 그다음 참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나 갈등이 있는 것을 숙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의견을 한 곳으로 이제 모으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이제 다른 대안이 나왔을 때도 그걸 이제 보완하고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우리 공론화 역할인데 저는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 또 그렇다고 이제 시간이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네. 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7월 경에는 우리 공론화의 결론을 내서 도지사에게 아마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2, 3개월이면은 저는 뭐 적정한 시간이 아닌가 그 과정에 좀 도민들이 좀 뜻을 모으는 데 좀 참여를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에 있어서는 두 분이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슈토크에서 지난번 서부경남 지역 공공의료 주제로 이야기를 다뤘을 때요. 네. 안평론가께서 이 공공의료 체계와 시설 확충은 다른 문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병원을 짓는 것과 또 체계를 갖추는 게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인 네.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먼저 우리가 법을 보면은요. 공공의료법에 보면은 공공의료의 정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 공공의료로 하는데, 그래서 공공의료는 이 역할을 이제 활동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관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는 역할을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기관은 이제 우리 공공의료 시설 병원을 갖추는 것을 말하죠. 그다음 역할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민간 병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 병원이라 하더라도 공공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간에도 공공성이 적용되는 이런 아주 그 좀 그 좀 절충형적인 이런 그 의료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뭐 한마디로 이제 그 시설을 확충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서부 지역에 이제 민간병원을 새로 민간병원에 이제 공공성을 부여를 해서 공공병원의 어떤 전달 체계를 갖출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신설된 공공의료병원을 지을 것인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저 굉장히 이제 혼란이 오는데 이것을 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는 지역이나 계층이나 연령이나 분야에 차등 과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법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공공의료의 방향은 좀 그 이런 그 법의 정의에 충실하게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안평론가께서 지금 의료시설을 새로 짓는 것 그리고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 교수께서는 진주를 포함해서 이 서부경남 지역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아까 박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새로운 공공의료원을 그 구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 기존의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다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진주를 제외하고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가 까지도 이제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서부 지역에 이제 과거 진주 의료원과 같은 공공 의료원을 새로 짓더라도 서부 경남의 군 단위 지역에는 이 특히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응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그 갖고 있던 공공 의료 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되고 또 시스템을 또 더 뭐 제대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경증 환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병원에 가도 뭐 감기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중증 응급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군 단위 지역은 연령층이 다 높잖아요. 그 지역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자칫 이제 병이 생기면 응급 환자, 위급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 소나무 못 써보고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자칫 또 안타까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응급의료센터가 전국에는 다 있는데 지역별 편중이 굉장히 좀 이것도 심한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군 그 이하 지역에서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진짜로 일부분에 이제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제 공공의료, 기존의 공공의료시설을 공공의료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야 되고, 또 특히 또 군 지역에 의료진들을 잘 안 오려고 해요. 좀 현실에 맞는 월급체계도 좀 구축하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의료진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의사 선생님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러한 이제 그 인프라 구축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부 지역의 공공의료 구축과 별개로 저는 이제 군 단위 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시급히 좀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의료시설을 새로 짓는 거, 확충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논의하기 이전에 열악한 군 이하, 그러니까 예. 그쪽 지역에 의료시설이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구축이 돼야 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됐으면 싶은 바람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소동 시사평론가 그리고 조재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창원 특례시 불발과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죠. 지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데 아무쪼록 해묵은 현안들이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